3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또 나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8명을 찾아내서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을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의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모두 8,7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도시와 그 주변 땅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건 28명. 정부 합동조사단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을 제외한 23명을 투기 의심 사례로 보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선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경기 광명과 시흥시에서만 각각 10명과 3명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안산시에서 4명, 하남시에서 1명이 확인됐습니다. 지방 공기업 직원도 5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237명의 명단도 불법 거래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수부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127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아 끝내 거래 내역을 열어보지 못했고 직원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도 특수본으로 미뤘습니다. 또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